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이경입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경기 내륙과 강원도 영서에서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오는 곳이 있으나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한편 내륙 지역에 안개나 옅은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오늘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에서 벗어나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으므로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경기 남동 내륙과 강원도 영서는 곳에 따라 한때 비가 조금 오다가 아침에 개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으나 낮부터는 전국이 맑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으므로 전국이 맑다가 밤부터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로 인해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은 가운데 밤사이에 기온이 내려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매우 짙은 안개와 방무가 낀 곳이 많습니다. 오늘은 서해안과 내륙 지역에는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낮에도 방무나 연무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 폭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으며, 오늘은 서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한 선박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